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농장에는 이런 기분 때문에 옵니다. 아유, 한 판? 두 판? 한 박스? 두 박스 땡! 아따, 이 정도는, 아유, 세상에, 구경할 만하네, 그죠? 여기는 저희 다육이 농장에 제가, 그쵸, 상추, 배추, 대파, 이런 농사만 짓다가, 어머, 다육이 농장에 오니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적심하고, 뽀글이 나오고, 또 다시 아가가 몇달 만에 오면은 또커 있고 아유 신비합니다. 자, 얘는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에 위치한 메아리 다육농장이고 예. 어유 세상에. 제가 하늘도 땅도 농사 짓는다는 표현이 자, 이렇게 매대라고 하고 이렇게 천장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도 농사를 다잘 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가 아쿠아마리아. 아우 세상에, 아쿠아? 마리아? 마리아인데, 이렇게 맑은 마리아를 말합니다. 어머, 멋있다. 그죠? 자, 디테일 갑니다. 위에서 드론 샷.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아, 참으로 멋있네.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예, 13, 14 정도 되지요? 어머, 진짜 이쁘네. 야는 또. 더 이뻐요? 어떡하나? 어머 세상에 진짜 이쁘네. 아따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끝내줘요. 사이즈는 예, 제가 포 저기 잠시만 잴게요. 그 12cm 사이즈인데 이렇게 낮은 사이즈예요. 보통 이제 재배 농가에서 많이 쓰는 재배 농가에서 쓰는 자요 정도 요 정도 13, 10 아우 이 정도 됩니다. 아 좋다. 그런데 이제 얘는 약간 넓죠? 그리고 얘는 새엽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새엽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키울 땐잘 몰라요. 근데 대품이었을 때, 맞아요. 무역상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최고로 좋아하는 게 새엽 값어치가 있어요. 우리는 돈 주고 파는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머, 새엽. 환엽. 자, 두개 다. 새엽, 환. 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입장이 이렇게 넓은 너부대대한 아이는 환엽이라 합니다.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하고 좁은 아이 입장 차이가 있죠. 여기 입장 차이. 여기가 이제 넓죠? 입장이 좁죠? 새엽, 환엽 이렇게 부릅니다. 아유, 우리가 무심히 쓰는 말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 한국말인데 왜 몰라? 에이, 그럼 그 분야가 아니면 모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아쿠아 마리아. 가격 말안 했어요? 뭘말안 해. 다 보여. 하나 3만 원, 두개 5만 원. 그러면 이렇게 구매하셔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아유, 나는 이것저것 많이 있어서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사, 하나만. 그 다음에 나는, 아니야. 포스가 정말 멋있은 게, 새엽 하나 주세요, 환엽 하나 주세요. 이렇게 두 개를 사. 그러면 만 원을 깎아드려요. 또 우리 지난번에 작년 겨울 내내 했지요? 아유, 나는 하나만 사고 싶은데, 그러면 만원 때문에 억울해서 못 사. 에이, 짝꿍을 구해. 이런 거지. 인천 계양 싸는 사람 댓글로 손들어. 그러면은 손들어서 아이 커피 자판기 커피 한잔 먹고 둘이 딱 나눠서 사면 좋죠. 택배도 무료 받고, 가격도 저렴. 25,000원인데 택배비 안 내죠. 그리고, 만 원이나 싸게 사네. 택배비 안 내지. 5,000원 깎아서 사지. 그렇게 자판기 커피 500원 드리라. 아이, 자, 어머 세상에, 색깔도 나는. 자, 아쿠아 마리아 가격은 3만 원이나 두 개. 이렇게 두 개도 괜찮네. 그죠? 뭘 알고 심으셨나? 얘는 약간 진한, 얘는 맑은.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한 얘는 환엽, 새엽.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짝꿍 구합니다. 예, 아쿠아 마리아 하나는 3만 원, 두개 5만 원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야 없으면 뭐예요? 간첩. 아우 세상에 잠깐만요. 아유 이렇게 아따 농장인께 엄청 많네. 하나 둘 짜자자자자. 아따 저희 페리도트 알지요? 몰라? 어머, 간첩이구만. 자, 이렇게 색깔이 물든다오. 아우, 세상에. 로제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16,000원, 16,000원. 예, 로제시 뭐해, 또. 영어 쓰고 있어. 한 개, 얼굴. 두 개, 얼굴. 세 개, 네 개. 얼굴이 네 개다. 그 말입니다. 얼굴이 네 개다. 그러면 얼마예요? 16,000원. 어우, 이뻐. 참, 진짜 페리도트 밭에 페리네. 그죠? 페리도트 밭에 페리.
아우, 이뻐라. 응. 하나 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두 개, 세개 정도 하셔서, 어떻게요? 합식 하시면 되는데, 저 따라오세요.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그거 봐요. 내가 그랬지. 일단, 흙을 한 번만 털면 색이 빨리라. 어머, 저, 지네 것만 색깔이 이렇게 났냐. 에이, 흙을 얼른 털고, 맞아요. 다시 분갈이를 하면, 지금 분갈이? 아, 해도 되지.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색깔이 제일 많이 났죠. 색깔이 제일 두 포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 야, 하나 더 달라. 자, 이렇게 해서, 페리도트요? 없는 사람 발 들어봐요. 손이 없어요. 하나는 잣대 들었지, 하나는 핸드폰 들었지, 우리 구독자님 하나는 수박 들었지, 하나는 커피 들었지. 자, 페리도트 사두, 16,000원. 제가 말합니다. 이 집이 비싸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네 개. 얼굴이 사두짜리는 16,000원 맞아요. 구독자님, 얼굴 수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진답니다. 어쨌든 이쁘다. 자, 페리도트 밭에 페리. 아우, 세상에. 그러니까 두 포트는 합식해야 쓰겄네. 아따, 이쁘네. 자, 요 6분 15초. 내가 자막으로. 자, 그 다음에 얘요. 얘도 이뻐요? 어머, 얘는 이름이 뭐, 봤어요? 얘는 이름이 뭐래? 샤넬 뮤즈. 가격 2만 원. 지금은 이렇게 약간 팥죽색이 강하지만, 붉게 문든다. 그럼 끝내줘. 샤넬 뮤즈 2만 원. 오, 세상에. 샤넬 뮤즈. 괜찮죠? 샤넬 뮤즈. 사이즈요? 자, 요 정도. 자. 노랑 잣대 잊어먹었어요. 자, 샤넬 뮤즈 2만 원. 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얘요. 춥스 철화. 이뻐요? 12,000원. 어우, 이뻐요. 춥스 철화. 괜찮죠? 아유, 얘도 이제 빨개질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요. 골드라벨 철화. 어머, 세상에, 그려. 골드라벨 철화. 자, 다 봤죠?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가는데 괜찮아요? 에이, 자, 홍상생술 12,000원. 아따, 좋네. 홍상생술 12,000원. 괜찮죠? 어머, 얘네는 저기 변이 왔어요? 에이, 기본적으로는 금기가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금기가 있고, 변이가 있고, 빨개집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마리아요? 미국 마리아가 이런 색깔이었어, 원래? 원래 빨갛죠? 예, 원래 빨갛습니다. 미국 마리아 2만 원. 봤죠? 에이, 봤잖아요. 자, 얘요. 환엽매화. 환엽매화. 뭐 닮았어요? 땡. 환엽매화라고 하고 사이즈는 이렇게 가격은 2만 원.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이름 없다고 이름이 뭐다냐 댓글로 왔어요. 그럼 구독자님이 아가베 휴밀리스. 아가베 휴밀리스 가격 얼마였어요? 12,000원. 어머, 돈 싸네. 아가베 휴밀리스 괜찮았어요? 예, 아가베 휴밀리스 가격은 12,000원. 요렇게 이제 다육이 부비부비해서 실생을 해서 다 농사를 짓고 있는 아이시 로즈. IC 로즈인데, 그, 맞아요. 우리가, 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멕시코 자이언트랑 또 다른 거를 부비부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IC 로즈 가격은 2만 원. 아, 택배는 어렵대요. 분, 여기 이놈의 분 때문에, 분. 너무 예쁜 분이, 맞아요. 망가질까봐. 오시는 분들이 꼭, 예, 구매해 가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지요? 어머, 우리 거 양지 베란다에 놨더만 물이 빨갛게 들었대. 베란다가 아니고 노지죠? 자, 양지 견본. 가격은 만 원. 얘네 애들이 완전히 진짜로 팥죽 같은 색상이 됩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자, 양지 만 원. 사이즈는 12cm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예, 사이즈는 12cm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모 티아누스. 어머, 세상에. 신기하다. 그죠? 어머, 가격 비싼 거 아니에요? 여기서 농사 지어서 싸대. 여기서. 월모 티아누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렇게 신기한 게. 막, 어머, 그쵸? 탈피 중이죠. 어머, 고생하고 있네. 영양제라도 줘야 되겠네. 한데, 그죠?
월모 티아누스이고 가격은 만 원이 맞습니다. 머리 두수 하나이나 지금 현재 탈피 중에 있습니다. 얘도 탈피, 강탈은 안 됩니다. 강제 탈피를 말해요.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자연적인 탈피를 하게 두고 강제로 탈피는 안 됩니다. 자연 탈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어머, 내가 이거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옵살모 필름? 오, 잠깐만요. 짠짠짠짠짠. 만 원. 어머, 진짜? 잠깐만요. 땀 한번 닦고. 자, 옵살모 필름. 어머, 세상에. 다 여기 그 남편분이죠. 남편분은 이제 여기 밖에. 밖에. 여기. 건너에 하우스가 한동더 있는데, 이 아이들. 코노 리톱스류를 맞아요. 직접 들어와서 직접 다 배양해서 늘렸던 배양 아유 꽃을 보비해서 만들었던 아이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리톱스 모듬 이 정도면 3년 이상 자랐다고 합니다. 둘레 돼서 9개 2만 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레즐리 얘가 6년이래 6년. 자, 전체적으로 얘가 3년, 얘가 6년. 하나 탈피해서 다두 개죠? 어머 세상에. 레즐리 6년 가격 2만 원이요. 난 그쵸? 우리도 그 지난번에 제가 그 20년 매니아님의 매대를 판매했는데 제가 그 언니한테 언니 왜 매대 파세요? 울지 마 이랬더니 아니야 이거 하려고 그래. 이게 바로 이거예요. 코노리톱스 종류를 하려고 그 창과 국민다육이 매대를 정리하시는 저희 키핑장의 언니가 있습니다. 매력에 풍덩 빠졌대요. 여기 아주 쏙 빠졌대요. 연령이요? 저보다 10년 연배시니까 앞에 숫자가 틀리죠. 6학년, 7학년. 레즐리 6년 된 아이 2만 원. 자, 이렇게 사이즈. 아유, 말로만 안 보되 사이즈를 줘야지. 자, 그다음에 5배사 만 원. 예, 괜찮죠? 예, 5배사 진짜 멋있어요. 제가 5배사 보러 산정호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요. 몰돌이 16,000원. 맞죠? 특이한 아이죠? 그 다음에, 아보니아 파피라시아. 예, 특이합니다. 아보니아 파피라시아. 한번 따라 해요. 예, 왜냐면, 아보니아 파피라시아. 자, 여기는 제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에 위치한, 예, 메아리다육 농장이었습니다.